악취, 비위생을 넘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쓰레기. 매년 4천여 톤이 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지나친 악취와 마을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에서 님비 현상과 환경 문제에 더불어 에너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이용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기한 현장 속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환경과학공원. 환경부 차관과 아산시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날 착공식에는 다양한 행사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아산이 미래도시로 성장하는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과거의 성장이라 하면 경제 지표가 커지고 도로가 넓어지고 공장에 많이 들어서고 이런 것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성장은 과연 지금의 이 지구, 이 자산을 우리 후세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함과 같이 가고 있느냐가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아산이 미래 도시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한 요소를 갖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소각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시설들을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완공된 홍천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시작한 데가 홍천의 케이스입니다. 홍천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 주민들이 이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환경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모두들 마을을 떠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는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수용한 결과 최근에는 주민들이 그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서 주민 수도 늘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에너지 문제, 농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과제를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아마 제2의 새마을 운동의 효과, 농촌 잘 살기 운동까지도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둬 아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들이 하나의 교과서, 현장 교과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 에너지타운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 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